24번. 일단은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부터? 문제부터 봐야겠죠. 자, 문제부터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? 자,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choice를 보는 겁니다. A에 보니 The PCRM recommends a diet of 30 to 40 plant food 라고 돼 있어요. 자, 30에서 40 요거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일단 네모칸 치면 되겠네요. 실제 시험 먼저 치면은 그러니까 30에서 40% 정도의 그런 플랜트 푸드니까 채식하는 거 그거를 먹어라 라고 추천한다. B번에 A nutritious diet may prevent up to 40% of cancers. 영양분이 있는 이런 식단이 그 못하게 한답니다. 40%의 암이 나오는 거를. 자, 결론은 이제 40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, 보세요.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초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밖에 될수 없죠. 근데 40에 대한 근거가 두 가지가 좀 제시가 돼 있죠. 그러면 얘는 빼박으로 A 아니면 B, 둘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만 해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서 들어가 봅시다. A에 보니까 식단은 영향을 미칩니다. 뭐에 있어서 암에 대한 그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. 오케이. 별로 힌트 된것 같고 연구진들이 발견해 왔어요. 대디아를 만약에 사람들이 diet composed almost exclusively nutritious, 그러니까 이제 영양분이 꽉찬 거, whole plant food, 어떤 게 채식으로 된 거, 그걸 먹으면은 A diet endorsed by the physician committee for 이거 실제로 해석할 필요 없겠죠. 예, 밑에 PCRM 얘네가 있냐면은 They may be able to avoid 30 to 40% of all cancers. 모든 암을 뭐한다? 예방할 수 있다. 아, 보세요. 그러면은 이제 영양가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영양가가 있고 플랜트 푸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. 채식으로 된걸 먹으면은 30에서 40%의 모든 암을 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에서는 지금 30에서 40%의 채식을 권하는 게 아니라 B번에 최대 40%까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한 거, B를 답으로 할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는 해석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또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거, 뭐, 초이스상에서 뭐가 나오면, 숫자가 나오면, 당연히 이제 숫자가 있는 부분의 문장을 정확하게 정독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. 그리고 또 다른 거, 숫자에 관련된 정보가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어라. 이런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C랑 D는 볼 필요가 없어요. 바로 넘어가면 돼요. 다음으로. 오케이? 네. 네.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셨고.